오늘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 입고 첫 경기 소화하셨는데 네.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어렵다는 거를 오늘 처음 느끼네. 몸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서 그런가 좀 그런 걸 더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기자증을 받으러 옵니다. 아, 제가 저번에 야구장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해서 네, 야구복 입은 분들, 축구복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더운데 김민재 선수 비공식 데뷔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단이 뒤에 나왔고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비공식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한국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정성용 선수가 또 선발을 나옵니다. 오늘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 입고 첫 경기 소화하셨는데 네.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실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몸 상태를 그냥 더 빨리 올려야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도 뭐 100% 아니라는 걸 아셨으니까 좀 네. 어떤 말씀을 좀 하셨나요? 그냥 뭐 저한테 특별하게 해주신 말씀은 없고 다 이제 전술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뭔가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어렵다는 거를 오늘 처음 느끼네. 몸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서 그런가 좀 그런 걸 더 느낀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다는 건 어느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도 바뀌었고 전술도 바뀌었고 이제 선수들도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운동도 팀이랑 같이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그런 뭐 변명이지만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빨리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오픈 트레이닝 할 때 이제 발등을 이렇게 짚으신다든지 좀 그런 것을 좀 있었는데 혹시 아직 통증이 있는 부분이 남아 있나요? 아니요 이제 워낙 오랜만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팀이랑 합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조금씩 그냥 잔부상들은 다 있으니까 선수들 막 심한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발펴가지고 만진 거고요. 아픈 애들 그리고 오늘 그 수비도 좋았지만 그 왼쪽으로 이제 오버래핑하는 움직임으로 거의 골을 만들 거는 했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감독님이 요구를 하신 움직임인지 아니면 조금 순간적인 판단이었는지? 뭐 그게 전술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뺏어서 이제 해서 이제 나폴리에서도 그런 위치에서 그랬던 이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경기 전에 표정에서는 약간 긴장된 표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좀 긴장하셨나요 오늘? 오, 저 페네르바체 때도 긴장했고 나폴리 때도 긴장했고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긴장하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몸을 좀 빨리 끌어올리려면 개인적으로 어떤 좀 방법이 조금 있나요?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그게 가장 어렵죠. 이제 추가적으로 운동을 더 하거나 뭐 요청을 해서 피지오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좀 더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강도가 워낙 강했어가지고 더 할 생각은 못했네요. 특히 좀 체중이 예전보다 좀 많이 빠져 보인다는 네. 좀 얘기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계시나요? 저도 지금 빨리 몸무게를 좀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나름대로 이제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한 82kg? 3kg 그래도 한 84, 85까지는 제가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성용 선수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유니폼도 교환하는 장면도 있었고 근데 정성용 선수하고 이제 만나서 어땠는지 그다음에 상대팀인 가와사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정성용 선수랑 이제 뛰어본 적이 없었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한국인 선수를 만나는 건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가와사키 팀은 일본 특유의 이제 축구를 해서 되게 좋게 생각했고, 기본적인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더리에트 선수랑 좀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 좀 보이던데, 네. 네, 좀 더 선수들과는 좀 많이 친해졌는지. 아, 지금 계속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 더리에트 선수가 따로 잘 챙겨줘서, 네. 따라다니고. 뭐 경기 안팎에서도 많이 좀 붙어 있는 편인가요? 네, 뭐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냥 수비수 선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이탈리아에서 뛰었기 때문에 접점도 많이 있어서, 네, 잘 붙어다니고 챙겨주는 것 같아요. 유니폼 입은 느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좀 꿈의 팀이잖아요. 뭐 어떠셨어요? 유니폼 그냥 뭐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그냥 쉽게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 네. 좀 생각이 많아지긴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말씀지 가이드 중이랑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상대 정말 좋은 선수들 한 명 한 명 좀 훌륭한 선수들과 같이 함께 경기 결과는 뭐 예, 이기지 못했지만은 한 명 한 명 좋은 내용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 전에 김민재 선수랑 사진도 찍었는데 뭐 전후로 나눈 좀 이야기 한번 주실까요? 네, 뭐 잠깐 뭐 예, 경기 끝나고도 뭐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제 뭐, 네, 가서 너무 축하한다고, 또 앞으로도 응원한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정말 뭐 많이 쉬고 이제 운동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네, 오늘 첫 경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임팩트 있다고, 네, 정말 멋져답게 네, 정말 유명한 선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히 뭐 네, 벽이라는 느낌도 받았고, 정말 뭐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라든가 공격에 나갔을 때도 스프린트라든가 네, 아직 컨디션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고 지금 보이지만 네, 그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는 네,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왼쪽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한번 오버래핑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건 보시는 순간에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뭐 저도 정말 슈팅 경기도 많이 봤었고. 정말 그런 플레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정말 위협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정승현 선수 남은 시즌 목표하고 혹시 그 다음에 이번 시즌 후에 일본에서 계속 계실 예정인지 아니면 혹은 뭐 한국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계획도 좀 있으신지 어떠신지 좀 여쭤보세요. 오, 예, 안나는 뭐 예, 정해져 있진 않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정말 이 팀에서 지금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고, 예, 최대한 많은 타이틀을 얻는 게 선수로서의 목표고, 큰 부상 없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청입니다. 네, 다 끝났고요. 인터뷰하고 퇴근합니다. 네, 밥을 못 먹어서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네. 다음 경기도 파이팅입니다.